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양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내가 유방암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병원 진료를 받으려고 예약을 하는데 요즘에 예약하기 좀 어렵지 않으세요? 아니 뭐 원래 어려웠는데 좀 더 어려워지셨을 거예요. 유방암 환자도 너무 많고 특정 병원들에 이제 많이 쏠림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에 뭐가 더해졌냐면 유방암 적정성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 병원들이 유방암을 잘 치료하는지 전반적인 거를 수치화해서 국가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1등급, 여기는 2등급 이렇게 등급을 나누게 돼요. 근데 이 등급을 나누는 기준에 최근에 신설이 된 게 있는데 바로 유방암을 진단한 이후에 치료까지 한 달 이내가 되냐 아니면 한 달을 넘냐라는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게 점수가 깎입니다. 이러면서 병원들이 이제 굉장히 혼란이 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학회를 가서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정말 까딱 잘못하면은 훅 지나버린대요.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환자가 많다? 그러면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각 병원들마다 뭐 좀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모 병원은 아 우리는 지키겠다 해서 그런 병원은 외래 자체를 예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뒤로 밀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약이 더 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병원은 아예 포기를 한 병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래 그거 못해 그래갖고 그냥 여전히 일단 진료까지는 최대한 줄여드리고 대신 진료 후에 치료까지의 기간이 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들었을 때 많이들 뭐야 그거 왜 해?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진료가 더 느려진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너무 환자를 많이 보고 이렇게 치료가 늘어지게 하지 말고 좀 분산을 시키고 너무 한 교수님한테 몰리지 말고 다른 교수님한테 내리든지 다른 병원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꼼수를 쓰는 게 병원들에서는 진료 예약 자체를 뒤로 그냥 미루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했던 거를 지금은 그냥 쑥 해서 뒤로 그냥 차근차근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늦게 진료를 보고 나서 치료 받을 때까지의 기간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빨리 보고 오래 기다리나 오래 기다려서 보고 빨리 치료를 하나 전체 기간은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환자분들이 진단을 보통 일반 저희 같은 의원급에서 받았는데 대학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막 한두 달 진료 예약이 두 달 걸려요. 그러면 정말로 많이 걱정이 되고 이래도 되나 싶기는 하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진료 볼 때까지의 주치의와 만날 때까지의 그 기간이 너무 고통스럽기는 하겠죠. 근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라서 이거를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거를 바꿔야 된다 쉽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찌 됐든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힘들면 조금 더 젊은 교수님한테 치료 받으시면 돼요. 그게 오케이가 안 되면 좀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시더라도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포기한 병원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런 병원들 가시는 분들은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수술보다는 빨리 선행으로 항암요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확실히 좀 불리한 제도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진행이 많이 됐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진단을 받고 나서 첫 진료 시작 때까지 시간이 늘어나는 거는 썩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고민을 해보시고 어디서 치료를 받을 것인지 누구한테 치료를 받을 것인지를 한번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결국 말씀드리는 거는 치료 시작이 이제 수술인 경우에서 거의 같다라는 거고 항암 치료나 이런 게 먼저 시작돼야 되는 사람들은 진단을 받고 첫 진료까지의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